060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T 서브마린입니다. KT 서브마린, 은는 동사는 1995년 4월 17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2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해저통신 슬래시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슬래시 매설, 특수 케이블 설치 슬래시 유지보수, 탐사 등 아프수어 사업, 해상구조물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2022년 반기 매출은 건설공사 54.3%, 유지보수 36.3%, 기타 3.1%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해저통신 슬래시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보수 사업,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슬래시 매설, 특수 케이블 설치 슬래시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양 심층수 취수관 설치 사업, 해상구조물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같은 아프수어 사업에 진출 확대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에서 해저통신 케이블 업체는 동사가 유일하며 해저전력 케이블의 경우 2009년 LS 전선이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경쟁구도가 형성되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대와 함께 선박사고 영향 기저효과로 해외에서 해저통신 슬래시 전력 케이블 공사 및 유지보수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대규모 전남 해상풍력 한 단지 해저 케이블 공사를 수주한 가운데 해외 현장의 매출 인식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KT 서브마린의 시가총액은 12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T 서브마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74위입니다. KT 서브마린의 상장 주식수는 2190만 주입니다. KT 서브마린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T 서브마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7.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6배, 4,8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 마이너스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12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KT 서브마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번지 77%이고 유보율은 363.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40원보다 1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5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KT 서브마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KT 서브마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KT 서브마린은 거래량 16만 1,500일 현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54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7,58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7,319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3,233주, 한국증권에서 1만 2,4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72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3,426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017주, 한국증권에서 1만 4,78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2,0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7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T 서브마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